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네가 잘 된다, 인생 역전되고 승진하고 병났고 돈 벌고 인기 얻고 이렇게 팔지 않았어요. 복음을 팔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처럼 예수 믿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즉시 유대인 가정에서는 쫓겨납니다. 이단화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축출을 당합니다. 마켓에 가서 뭘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메디케어가 끊겨진다고 생각해도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끊는다 해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저들은 즉시로 닥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었고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집에서 은밀히 머리에다 물 뿌려서 세례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께 내 삶을 드린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초대교회의 고백이었다. 침례로 그것을 보는 즉시 탄압을 당하고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글라디에이터의 연습 상대로 던져지면서 철퇴에 맞아 죽고 사자에 물려 죽어가면서 온 가족이 죽어가면서 저들이 믿었던 것은, 아들아 잠시 후에 밝은 천국에서 만나자,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내 신앙을 바꾸겠다고 변절하자, 비굴해지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 다 같이 잠시 후에 영원한 빛 대신 주님 앞에 이렇게 죽어갑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움이 공전하지만 최후 승리를 바라봅니다. 완전한 빛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